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예배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의 핍박을 받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유월하는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결정했지만 그때 우리는 후회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인생은 후회더미였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입니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또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약속을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십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내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쓸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이런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학자 이분들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생각 또는 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도 철학자도 우리 헬레니즘 생각의 세 가지 통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하면서 헬라식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뭘 구해요? 이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다음 이치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구하는 게 지혜의 학문, 철학으로 빠지는데 철학은 내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지 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한 위대한 신학자가 그림으로,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그림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로마서를 아예 그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림 보입니까? 사람 속에 여러 동물들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여기 공작새, 또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이거는 실제로 우리 속에 공작새, 염소, 돼지, 거북이, 그리고 호랑이, 뱀, 실제로 동물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요런 우리 인간의 아주 악한 본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작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예. 자기 깃털을 얼마나 화려하게 펼쳐요. 동물원 가보면 많은 공작새들이 있는데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포장합니까? 화려한 공작새 깃털로 쫙 펴서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깃털로 암컷에게 구애를 하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면 암놈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공작새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에서 패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잘생겨서
잘생겨서 얼마나 이게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잘생기니까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그런데 제가 잘생긴 거는 육체가 잘생긴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기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를 보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히 미남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심히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 본 적 없습니까?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염소와 같은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음란함. 여러분 뭐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 예쁜 사람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여성분들이 왜 대답해? 들어요 안 들어요? 여성분들은 멋진 남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자, 우리 속에는 뱀도 있어요. 뱀. 뱀은 뭘까요? 거짓말하는 습성을 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멋진 남성을 보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사람 전부 다 구렁이가 아홉 마리씩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분 중에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 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려는 그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돼지는 사람의 어떤 본성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욕심. 프랑스 신학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네요. 이걸 몰라가지고 돼지로 그렸던 거예요. 돼지로. 우리 안에는 탐욕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십계명 중에 몇 가지일까요? 몇 개? 몇 번째?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거야.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 덕에 풍족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돈이 땅 산 것 자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사돈 덕분에 풍성한 삶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 그득한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사돈이 그걸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탐욕을 품지 맙시다. 탐욕을 품었다가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좀 먹어보겠다고. 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이 사막에 와보니까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 그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메추라기를 1미터나 넘게 깔아주셨는데 그거 먹느라 정신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탐욕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탐욕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해피엔드로 끝나요.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가는 걸 이걸로 묘사를 하는데 거북이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거북이는 뭘 상징할까요? 게으름. 우리 안에는 게으름이 있어요. 왜 게으를까요? 아유, 정답을 얘기하면 참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게으름의 영이 뭘 자극해요? 편한 걸 자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안 해요? 뭐 시키면 안 하고 전도하자 하는데 전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전도하는 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쉬운 소리 해야지, 밥 사야지, 만나야지, 시간을 쪼개야지. 가만히 있으면 편한 거예요. 사람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뭐 하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자고 싶은 거예요. 자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게으름의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자면 계속 자고 싶으니까 수면제 먹고 끝까지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게으른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호랑이. 호랑이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거요? 혈기.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포악한 걸 말해요. 포악한 성품.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이 혈기 있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랑제일교회는 없겠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여긴 없어요? 식당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을 타면서 조금 앞에 가서 섰다고 새로운 분이 서니까 그 새로운 새신자에게 밥을 타주기 위해서 조금 앞질러 갔는데 새치기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해댑니까? 그리고 퍼주는 권사님이 퍼주다 보면 고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고기가 많이 헤엄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권사님은 많이 주고 저 권사님 많이 안 줬다고 거기서 꼭 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저는 없습니다. 대접받아서 그런 거겠죠. 우리 안에 있는 포악한 성품. 저는 이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싸움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싸움을 하고 나면 우리 영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데 이 사람들은 싸움하고 나서 태연해요. 네, 태연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우린 뒤끝이 없다고,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내 마음에는 구멍이 다 뚫렸는데 대포알이 하나 지나갔는데 어떻게 편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자를 찾아서 다시 싸워요. 그리고 뒤끝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뒤끝도 없지만 이 포악한 성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뱀. 아까 예,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아주 미남을 보고 멋진 사람을 보고 전혀 마음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거짓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툭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간질시키는 거하고,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전달을 하는 건 좋아요. 귀속말로 전달도 하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해요? 말을 덧붙여요? 덧붙인 건 원래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세요. 그걸 덧붙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이간질을 하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하여, 뭐로 심판해요? 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거짓말해서 교회에서 이간질시키고 당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성품도 있고, 또 안에 뭐가 보입니까? 개구리는 뭘까요? 네. 개구리를 우리가 만질 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양서류 파충류는 이렇게 만질 때 보면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끈적끈적하니까 더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개구리도, 저도 농촌 사람이니까 많이 잡고 맹꽁이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장마철 되면 농촌에서는 맹꽁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맹꽁 맹꽁 밤새.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면서 맹꽁이 잡느라고, 개울가에서 맹꽁이 잡느라고 학교를 안 가요. 거기서 맹꽁이 친구들하고 누가 많이 잡나 해가지고. 맹꽁이를 만지고 나면 손이 어때요? 끈끈한 게 그냥. 이 개구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말해요. 여러분, 영에도요 더러운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 지나갈 때 악취가 나는 거를 경험해본 분들 계십니까? 예. 더러운 영이 지나가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지난주에 우리 김동완 목사님께서 서울대 종교학 시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당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무당을 불렀는데 이 아름다운 명품으로 치장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쉽게 얘기해, 똥냄새 나요. 똥냄새. 더러운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영에서 풍기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하고 옷에 향수를 뿌려도 그 영에서 나오는 악취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할 때 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토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토하고 구역질하고 그리고 하품하고 그러면서 아주 악취를 풍기는 이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더러운 영들은 제사 때 또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명절 때는 저도 이제 큰 댁에도 가고 이제 친족들을 만나야 되니까 가는데, 가서 우리는 명절 끝나고 나서 다 제사가 끝나서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들어가는데도 음식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음식 냄새가 아닌 다른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더러운 영들을
좋아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영들 그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MRI 찍으면 나타날까요? CT를 촬영하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뭐를 보면 보일까요? 여기 눈이 보이나요? 우리 양심의 눈. 양심의 눈을 가지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음란함이 있다는 거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탐욕이 있다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게으름이 있다는 거. 요즘 게으름과 관련해서 니트족 들어보셨어요? 니트족 영어인데요. 니트족이 뭘까요? 니트 입고 사는 사람일까요? 네. 이게 영어인데요. 교육도 안 받고 학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취직도 안 하고 그렇다고 훈련 받으러도 안 가고 취업 교육 받으러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한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니트족을 대한민국 용어로는 방콕족이라고 해요. 방콕족. 방에만 콕 들어 박혀가지고 방콕족들이 그렇게 많아요. 게으른데, 게으르다는 것을 양심의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포악한, 난폭함, 거짓의 영, 그리고 개구리, 더러운 것, 이런 성품들 우리가 양심의 눈으로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눈으로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양심도 있다고 해요. 무슨 양심?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뭐예요? 화인. 불도장. 소나 말. 우리 목장 거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도장 찍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요, 뭐 요즘 말로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 이런 거 양심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왜? 뒤에 누가 있다고요? 뭐같이 생겼어요? 마귀 사탄이 준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이 교만하게 하고 특히 우리 게으름해요. 자기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가요? 니트족들, 방콕족들. 자녀들이 집안에만 콕 들어박혀 있고 설득을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트족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게으름 뿐만 아니라 이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설득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청소년 범죄자들을 저는 가끔 상대합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 구치소 이 저기 종로경찰서 유치장 동기가 18살이에요. 18살. 만으로는 16살. 근데 이 친구가 2천만 원어치 금은빵을 털었어요. 만으로 16살짜리가 금은빵을 털어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접견을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오네시모로 삼기 위해서 접견을 해달라고 해서 접견을 해서 너 구속된 거 보니까 너 이번 처음 아니지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만 16살짜리가 세 번째 구속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털어 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길까요? 자기도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그 친구 대답이, 저 어렸을 때 영화배우가 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계속해서 도둑질하는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 탐욕의 영이 자기가 탐욕을 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 마귀가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교도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혼.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사람의 육체. 영과 혼과 육체로 이 3분설이 우리 청교도 말씀 중에 핵심인데 이거를 3분설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3분설,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2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아까 첫 그림, 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사탄이 영에도 저 사탄이 틀어잡고 있어서 공자, 그 다음에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가 꽉 영까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어떨까요? 혼도 마찬가지로 저 공작새,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육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이 영혼육을 다 장악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포악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선 이거를 틀어주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온다고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첫째. 사탄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영혼육, 여기에 사탄이 저 한가운데 있을 때 밖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밖에 누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누가 있어요?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 비둘기는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고 성령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부르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기 전에는 우리의 가운데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천사를 도와서 우리를 그 사로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각종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포로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거 전에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 성령께서 조명을 해요 안 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뭘 들고 있어요? 검을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음란, 탐욕, 그리고 이 사단, 게으름, 포악함, 더러움, 거짓, 이 모든 것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교만함,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탐욕, 게으름, 그리고 포악함, 거짓, 그리고 더러운 것, 한꺼번에 그걸 배후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것들을 스스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쫓아낼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거를 그림처럼 다 쫓아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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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에게 교만과 그리고 음란과 탐욕과 그 게으름, 그리고 포악함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다 작용하면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물리칠 힘이 없고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배후에는 사단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 모든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이 게으름과 그 포악함, 거짓,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 영혼 육으로부터 다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단이 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교만함이 나갔어요? 염소가 나갔습니까? 탐욕이 나갔어요? 게으름도 나갔습니까? 거짓도 나갔습니까? 포악도 나갔습니까? 더러움도 다 나갔습니까? 자,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여 외치면 예수님은, 아까 다 쫓아낸 사람들은 뭐가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전사가 지키고 다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다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갈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머리가 띵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품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SOS를 우리가 외칠 때, 나는 내 스스로 할 거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는 탐욕을 안 품을 거야, 나는 게으르지 않을 거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의지적으로 작심을 한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작심 며칠? 3일이면 끝나요. 3일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 전 전 예, 전 아까 예 아까 영 성령 온.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쫓아내 주세요 하면, 맨 처음에 있는, 맨 속에 있는 우리 영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만 깨끗해지고, 혼과 육에는 아직도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옛 성품 다 나갔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후루 꾸신 자들만 모였나?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영만 깨끗해지면, 7장 14절부터 자 14절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야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알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 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은 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과 내 육신에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빙하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혼과 육은 아직도 옛 성품들이 남아있는 거야. 이거를 어디까지 몰아내야 돼요? 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걸로 끝나요? 아니면 여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헌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혼을 잡고 있던 요 짐승들이 물러가고 또 궁극적으로 육을 잡고 있던 놈들도 다 물러나면, 자 다음 그림이요, 요 상태, 그 앞에 요 상태가 되는 거고, 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우리 여러분 아까 찬양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인내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요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
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 우리를 요 상태로 다 영과 혼과 육까지 장악하고 있던 사단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우리 중심에 우리 영과 육을 다 채우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 자, 다음 그림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직분을 가지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맡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탐욕, 처음에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게으름과 포악과 이 거짓이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온전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을 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다음 그림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채우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마음속에 채웠던